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은 시들해진 반면 강북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건데요. 어찌된 영문인지 문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이 아파트는 이달 들어 전용 면적 46제곱미터가 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집값이 47%나 증가한 수준입니다. 호가도 최고 3억 2천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. 지금은 주인들도 아직은 급한 게 없어요. 여기는 투자 다르지 거의 뭐 집단지 같은 경우는 뭐70%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처럼 정부의 규제에도 강남과 달리 강북은 크게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. 이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6억 원 이하는 전체의 67%로 전달보다 늘었습니다. 특히 성북구와 노원구, 서대문구 등 대부분 강북 자치구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. 이런 배경에는 강북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은 40%로 적용되지만 2년 정도 거주하는 실수요자라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이런 서민들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 DTR을 10%포인트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억 원 이하의 그 주택을 구매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오히려 풍선 효과를 좀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.